쭉쭉 내려가서 페이스 켜주고 오싱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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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빠져나가기 힘드네. 오케이 좋았다. 아 근데 이건 좀 버그 너무 버그인데 이거는 그냥 할까? 여러분들 그냥 할까요? 에? 아니 로드 할까? 어떻게 하지? 아 처음 컨셉으로 가자. 로드 하자. 처음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위치 바꾸기 마법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뒤는 로드를 하는 게 맞다고. 그냥 하자고요? 좀만 빨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무나 좀 와라 이쪽으로. 아무도 없니? 제가 볼 때는 원래 방식대로 가려면은 여기 문을 열어주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니까 금방 가거든요? 떨어져서 미친듯이 달리면 됩니다. 빠르죠? 이래가지고 복사가 쉽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사가 쉽습니다. 쭉 지나가 달려 내려가지고 눌러주고 가장 빠른 직업.
잠깐만. 와, 씨. 이게 왜 풀렸냐? 깜짝 놀랐네. 스피드가 풀릴 줄은 몰랐네. 잡았죠? 열쇠만 챙겨줍시다. 열쇠만 이렇게 챙겨서 이거 켜안도 많이 해봤는데 온라인 한번 접속하자고요. 온라인 지금 접속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멋지군. 아주 고맙네 젊은 마법사. 넌 이게 배틀레처럼 등장하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네. 이제 저둘러 지상으로 돌아가야 하네. 내 생각엔 대장이 오고 마을 바로 바깥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우린 조금이라도 빨리 그를 만나야 해. 앞으로 그리고 위로 전진. 위로 전진. 그래 알았어. 얘 호바스 진짜 약하거든요. 이 친구는 무조건 스피드 걸어줘야 돼요. 싸우네 나름. 나름 잘 싸우네요. 바보야 뭐하는거야. 바보같은 자식. 여기서 호바스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나중에 그 뭐냐 마을 앞까지 가면 제가 알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둬놓고 진행하는. 이게 훨씬 편해요. 몸을 가면서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 가다가 호바스가 걸려가지고 뭐 죽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잡혀가지고 저거. 여기 도착했죠? 같이 왔죠? 대마법사라는 놈이 잡혀가지고 오우거들한테 호바스를 구출해온 것에 대해 갈라바전체 축제 데스레이 못 배웁니다. 잘했네 젊은이. 하지만 이젠 해쿠바를 완전히 끝내야 하네. 자네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의 표시로 이것들을 받아주게. 고맙네. 이젠 더 이상 풋내기라 할 수 없겠군. 멀티에서는 될걸요? 죽음의 지팡이라고. 해쿠바의 계획이 너무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망각의 지팡이라는 최후의 해결책이 필요해. 난 알 수 있지.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네크로맨서 처단자 잔도라고 불리던 전사였기 때문이지. 이젠 지팡이를 재조립하는 일이 최우선이야. 첫 번째 부분은 호렌더스의 하버드 일세.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존심 한 시간 뒤에요? 절대 그 전까지 깨겠네. 자네 같은 네. 사람에게 순순히 내놓지 않을 거야. 짱 빨리 달리겠습니다. 그가 마법사들에 대한 순식간에 달려가지고 깨버릴게요. 자넨 그것을 훔치는 수밖에 없어. 훔치는 수밖에 없어. 가급적 자네의 마법사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겠지. 하수구를 통해 던미르로 들어가도록 하게. 일단 안에 들어가면 모든 마법을 준비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이동하여 하버드를 찾아오도록 하게.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마법사에겐 하수도를 통해 던미르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여기엔 두 명의 경비병이 있고
근데 솔직히 일본이랑 오만이랑 축구하는 거 봐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자네는 반드시 하버드를 가져와야 돼. 물론 호렌더스가 순순히 내주진 않을 걸세.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마법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걸세. 투명 마법은 경비병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마법이지. 그리고 잠금 마법은 자네가 나올 때 아무도 뒤를 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네. 그래 알았어. 자 여기서 들 거는 투명 이것만 들어주면 돼요. 나머진 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진 들어봤자 다 쓰레기거든요. 아 그래도 일단은 얻어는 두자. 투명 마법 이거를 갖다 이제 잘 써줘야 됩니다. 투명 마법을 저쪽에서 뭔가 들렸는데. 저쪽에서 뭔가 들렸는데. 그러죠? 투명 마법이 사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꿔주고 위치 바꾸기로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죠? 사실상 잔도 살인 사주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잔도는 훔쳐오라고 한 거잖아요.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근데 화요일날은 코만도스 할 것 같아요. 하스도치보다는 더 큰 놈 같았는데. 저런 친구 안 잡... 잡을 필요 없어요. 왜 합니까? 아우 얘 깜짝이야. 씨. 바로 옆에 있었네. 올라가자. 맞아요, 맞아요. 오씨, 맞다. 뭐라고? 마법사, 놈을 잡아라. 놈을 잡아라. 오씨. 여기가 아니군. 여기다. 도착. 하수도 지나왔죠. 안녕하시오 마법사. 이곳에 온 걸 보니 당신은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바보겠군요. 아주 바보겠군. 난 당신이 금화만 많이 가지고 있다. 상관하지 않아. 당신에게 빨스런 녹스는 법사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네. 마법사, 놈을 잡아라!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쪽에서 뭔가 들렸는데. 뭔가 들렸는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들리죠?
자. 자, 여기 실버였어요. 달려준다. 하수도지보다는 더 큰 놈 같은 놈. 달려봐, 달려. 아, 무서워.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잘 싸우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왜 그래 얘들아. 왜 이러지 말자. 마법사, 놈을 잡아라! 쟤들 달리는 속도 엄청 빠르죠? 전사들이어서 이 친구를 죽여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템이 비싼 게 비싸요. 와,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요. 깜짝 놀랐네. 죽는 줄 알았네. 얘 거 아이템만 좀 주워주면 돼요. 비싼 거 들고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깜짝이야. 씨.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어요? 비싼 거 가지고 있는 애들 죽여가지고 루팅해가지고 팔아야지.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이런 적 없어요? 착한 분들이시군요. 자, 여기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있죠? 여기다가 대고 저기 지금 호렌더스 있죠? 호렌더스 있는 데서 번을 두 번 써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 썼죠? 무슨 좋아요? 내가 직접 너희를 처치해드리라. 자, 기다리고 있으면은 경험치 뜨죠? 그러고 나면은 안돼, 난 죽을 수 없어. 이거 말도 안돼. 과연 기사들이야. 장군에게 복수.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네 잔인한 짓이니까 이 짓은 안 할게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1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렌더스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정정당당하게. 네, 한발 해보자. 이제 이게 무슨 좋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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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one. Job.
그 달리는 거 봐요. 엄청 빨라요. 네, 잡았고. 와우. 달려드는 속도 봐. 와, 씨. 오케이, 잡았어. 이게 파이어볼이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맞추기 진짜 힘듭니다. 파이어볼을 잘 맞추면은 네, 게임이 그만큼 편해져요. 게임이 세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을 갖다 풀어줄 차례죠. 우리 파스 친구들 풀어줍시다. 이거 왜 안 풀어줘. 풀어주면은 알아서 싸워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큰 놈 같았는데. 너도 가서 싸워. 야 너도 가서 싸워. 죽었니? 뭐야 벌써 죽었어? 어 야 뭐야 쟤한테 포스피드 걸어줬어 어떡해. 동료들이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안돼. 믿을 수 없어. 마법사의 진성을 입다니. 구조함 못 맞추는 거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뭐죠? 잘 맞추잖아요. 말도 안 돼. 과연 기생이야. 자네에게 복수. 그치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보다 그냥 가가지고 네 펀 두 방. 폰 두 방. 이게 무슨 조화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경험치 뜨잖아요. 바로 죽었죠? 바로 죽었어요? 폰 두 방 날려주고 그냥 여기 나가면 끝이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것 같다가 네, 녹색 심장뿐. 갈라바의 마법사 탑으로 가게.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그 성스러운 물건을 달라고 하게. 마법사라면 그 스마트하게 싸워야지. 야만인처럼 네, 전사처럼 야만스럽게 싸우지 말고. 자네는 이전에 스마트하게 이렇게 번 두 방으로 그 물건을 줄 것이야. 녹스의 심장이 가진 마법력 없이 호렌더스의 하버드는 별 의미가 없어. 오늘 방송 길게 하시네요. 녹스의 심장을 장착하면 그것은 어떤 악마든 건드리기만 해도 파괴되어 버리지. 마법사의 탑으로 가게 젊은이, 녹스의 심장을 가져와. 녹스의 심장을 가져와. 나는 방금 헤쿠바의 또 다른 사악한 짓에 대해 들었네. 난 우리가 너무 늦었을까봐 두렵네. 어, 그래 알았어. 녹스의...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여기 혓바닥이 길어. 야 가서 어 녹스의 심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우리 집인데. 어차피 우리 나발이 아니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뭘 도와드릴까요? 역시 혓바닥이 너무 기네. 자 여기는 요거 끼워주는 게 좋아요. 월마법 이거 하나 사주고 사연방어 하나 사주고 봅시다. 비밀동굴 이런거 다 아냐고요? 비밀장소 말씀하시는거예요? 비밀장소 웬만한데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네 모르는데 없다고 봐도 될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가는데 있는데 몰라가지고 안가는데는 없을거예요. 몰랐던 것도 제가 한두 군데 놓쳤던 것도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알려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지금 녹스 살려면 오리진에서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네 그 뭐냐 중고 날아가 가지고 구입하시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리진에서 무료로 풀 때 받았어요. 네, 저는 오리진에서 무료로 한번 풀었었거든요. 아이고, 아 실수를 죽여버렸네. 아, 죽이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오리진에 한글 패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오리진에서 적어도 무료로 준 거는. 애조. 야, 이 친구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유황불 지팡이. 아, 잠깐 기다려. 그냥 로드. 여기 왔을 때 로드해서. 아니, 마법사 몇 시 끝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피드로 진행하면은 대사 읽고 이러는 거 포함해도 30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요?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 끝나면 아마 방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게임 끝나면 방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서부터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거여가지고. 여기 일단 더 까줘야 되죠? 루시요, 루시? 마법의 요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빈케이드의 갑옷 상점이라고 봐. 리메이크 한 장 하자고요? 그거 네, 오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루시 그녀가 바라던 거 소비체 같은 거라고요? 유황비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전. 유황비 지팡이 장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팔더라? 브라이트 블레이드 상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어디서 팔더라? 유황비 장전 지팡이 내가 어디서도 품이 어느 데가 있었던 걸로 오랜만에 까먹어가지고. 록스2 나오면 좋을 텐데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네. 회사가 망했어요. 개발을 할 수가 없죠. 마법사는 언제나 환영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마법의 요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들고 가자. 루시가 루시가 그거예요? 볼까?
샵. 들으시오. 마스터 호버스가 타워 꼭대기 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의 방에 있는 공간 이동 장치를 그에게 들여다 줄 거야. 네, 일단은 이거 집중해서 하고 있을게요. 자. 애석하지만 루이스가 드디어 돌아버린 것 같아. 그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혀로 벌레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실험실을 내게 주었거든. 이용. 루이스 개구리 됐는데 원래 몸이었던 거는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낸대요. 불쌍한 녀석. 액션. 마법사 탑의 선물 및 기념품 코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자, 여기로 가면 되죠? 자네가 성공한 것은 하늘에 감사합니다. 마법사 헤쿠바의 군대는 사막에 깔려있어. 자넨 녹스의 심장을 이곳에서 멀리 가져가야 해. 멀리 가져가야 해. 녹스의 심장 손에 넣고 이제 나가주면 되죠? 공간 이동 장치로 들어가. 어서 자네들 익스의 사원으로 데려다 줄게야. 나는 그럭토르의 감옥 안에 처박혀 있었어야만 했어. 대체라도 나는 오버놈들의 머리통을 지금 제가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많이 피곤해가지고 말수가 좀 적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젊은 제자는 이미 공간 이동을 하고 있어. 호바스, 나는 날 막을 수 없다. 이제 나에게 나같이 늙은 퇴물을 없앨 힘이 있어. 눈이 침침해. 좋아, 바람하라고. 조그만 마법사, 곧 익스보다 훨씬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이 공간 이동 장치는 이제 지하세계로 가게 될 거야. 호바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파이어볼, 좋은 파이어볼 스킬 놔두고 그냥 이렇게 지저대니까 찌짐이만 하고 있으니까 죽죠. 자, 여기는 그냥 빠르게 달려주면 돼요. 달려서 길만 알고 있다면 위로 올라가면은 상이 하나 있죠? 상이가 아니고 많았잖아요. 자꾸 한 대씩 맞아가지고 터지네. 애자애자 거리니 욕하는 것 같다고요? 애죠 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위치 바꾸기를 할 친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길 잘 보고 따라가 줍시다. 이쪽으로. 오케이, 통과. 통과. 일단 중간 부분 통과했어요. 갈라봐서. 통과하고 들어가지고 벽돌 좀 없애줄게요.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 뭐한 자식이야 이거. 씨 천천히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 줍시다. 요래요래 가지고. 오, 뛰면 안 되지. 자, 여기도 살짝 위험해요. 여기서 점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들 안 움직이네. 다행이다. 이 구간이 유난히 네 아무것도 BGM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 와, 씨. 살짝 위험했네. 여기 넘어가면은 비밀 장소 하나 있죠. 오, 경비는 됐어. 자, 보스전이죠. 보스전 또. 어서 서둘러! 멍청한 것들, 서둘러! 공간 이동 장치로가 더 이상 질치하면 용서. 챕터 7이요, 챕터 7. 뭐? 그래! 네가 바로 헤쿠바가 말하던 참견꾸러기로구만. 거기 그렇게만 서 있지만 말고 저 인간을 죽여! 죽여! 자, 이럴 때 도망가야 되죠? 여기는 일단 다른 쪽으로 갑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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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섭다잉. 이 친구 조심해서. 자, 여기다. 자, 이 상태에서 번개로 갔다가 지져줄게요. 이러면 도망가면 되죠? 왜 이렇게 무섭게 쫓아오냐 이 친구. 상이 부서진 거야? 아, 잠깐. 아이씨, 죽었네. 아, 왜 이렇게 꼬였냐? 이 친구 이렇게 어려운 친구가 아닌데. 아, 잠깐 기다려봐. 아씨, 아, 왜 이러냐? 아, 얘는 야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최대한 파이어볼 안 맞게 하면서 잡아야 돼.
아, 이 자식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와, 씨. 미친 줄 알았네. 전세를 역전시키기 최적인 시점에 돌아왔군 젊은이. 뭔 또 녹스 세계 넘어. 마을 광장에서 사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있어. 그곳에는 위어들링 비스트가 보관되어 있지. 위어들링은 망각의 지팡이의 다음 핵심 부분이네. 하버드의 녹스의 심장과 같이 장착되면 망각의 지팡이는 거의 완성되고 무적에 가까운 무기가 되네. 그러니 익스의 사원으로 가서 위어들링을 찾아오게. 지금 마법사예요, 마법사. 난 한 번도 익스 사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밖에 얘기해 줄 것이 없네. 골렘을 조심해야 하네. 그래, 알았어. 골렘을 조심해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로봇 고칠 필요 없습니다. 가보시 필요합니까? 로봇 고칠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은 고치는 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서지면 그냥 내 부서지는 대로 가면 돼. 그래도 깰 수 있어. 이거 정품 어디서 사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중고나라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오리진에서 4,500원에 팔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둘 중 하나로 사시면 됩니다. 있어요. 어둠의 네크로맨서들이 시신을 소환하는 바람에. 에자. 그래요? 브랜더스와 호바시. 사갔을 뻔했네. 습관적으로 사과를 했을 뻔했어. 여기서부터는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네, 쭉 넘기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빨리 끝내야겠다.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겠어.
앉아. 엔딩 끝나면 자야지. 근데 빨리 여기 비추고 지나갑시다. 가자 달려. 아무 여자친구로 핵쿠바 어떠냐고요? 감지덕지라고? 아니요. 제가 먼저 거절할 거예요. 저는 네, 악당은 사귀지 않습니다. 악당하고는 사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고집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누가 벌써 안 절어요? 해쿠바요? 조조에 나오는 와무는 네, 의리 있는 착한 악당이잖아요. 착한 악당. 해코바도 아주 나쁜 악당이죠. 네, 아주 나쁜 악당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착한 일진 같은 개소리 하고 있다.
장군. 맞아요. 착한 악당이어도 악당이니까. 착하고 의리 있고 내 인정 많은 악당이죠. 약간 로켓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 와무는 약간 로켓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르죠? 아주 나쁜 해쿠바하고는 좀 다릅니다. 갑자기 녹스예요? 네, 녹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마지막 마법사만 남겨놓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죽겠네요. 완전 죽을 맛이 자, 이 친구들한테 빨간 맛을 맛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단 나쁜 짓 많이 했다고요? 애교 수준이잖아요. 잡았죠? 어때요? 참 쉽죠? 법사 파이어볼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숨는마법보다 사기인게 너무 많죠. 메뉴 보고 나서 자야죠. 무슨 축구를 봅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일본 축구를 왜 봐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도 아닌데 일본 축구를 왜 봅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기나 갑옷이 필요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자, 이상한 분들이야.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이상한 분들이 많아. 이곳의 상인들에게. 자, 여기서 잔도를 죽이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도를 죽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도 죽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얘가 어느 정도 맞다 보면 막 도망가려고 할 거거든요.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커서로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예, 못 움직여요. 자, 지금 도망가려고 하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우스 커서로 갖다가 잔도한테 대고 있으면은 얘가 못 도망갑니다. 예. 얘 못 도망가요. 죽어버렸죠? 이제 갈게 갑시다. 이제 순식간에 엄청 빠르게 진행할게요. 누구 더 빠르게 남다르게 다르게 색다르게 리드보에 타면서 진행. 오케이, 레벨업. 차제 죽임. 죽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한번 죽이면 다시 안 나와요.